남편의 서랍 속에서 나온 알약의 정체는 발기부전 치료제였습니다. 왜 왔어? 왜 그렇게 놀래? 아니 거기 서 있는데 안 놀래 그럼? 괜찮아? 네. 하는 거야? 다 들었어. 뭘? 신음소리. 김다나 씨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빼주려고 그랬던 거야.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? 그럼 내가 여기서 뭐 김간호사랑 뭔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? 손에 가시 박힌 거 보여주면 되잖아. 아니다. 너무 작은 가시라 눈에 안 보인다고 하겠지. 그만해. 당신 망상장애 있어. 바람 피운 거 무마하려고 나 환자 취급하지 마. 그래. 환자 아니면 그만 진료실에서 나가.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. 왜요, 사모님? 혹시 저 뭐 잘못했나요? 미안해요.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? 그거 오해예요. 부탁할게요. 무슨 일이 있었든 이미 내 마음이 불편해요. 나 더 이상 이상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. 마치 손에 박힌 가시처럼 그날의 잔상이 내내 떨쳐지지 않았고 이 방법이 제겐 최선이었습니다.